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 윤동욱이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첫인상은 괜찮지만 지낼수록 비호감으로 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런 분들은 좀 특정한 생각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또는 최악의 상황만을 미리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같이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그거 결국은 최악의 경우 이렇게 될 거잖아. 또는 뭔가 잘 안 될 거잖아. 라는 식으로 재앙화의 사고를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재앙화의 사고라는 게 뭔가 현실적인 고려 없이 부정적인 측면 면을 강조하고 그 결과가 이루어질 거라고 미리 짐작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좀 맥이 빠지는 거예요. 뭔가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같이 해보자 또는 긍정적이거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해야 되는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자 그거 안 돼 그냥 뭐 우리는 안 될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하니까 뭔가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떠한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냥 무조건 안 될 거야 라고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좀 힘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힘이 빠지죠.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야 긍정적인 대인관계나 매력적인 것들이 발산될 수가 있는데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계속 힘이 빠지게 하다 보면은 아, 저 사람 안 만나고 싶어. 우리의 삶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쵸. 힘들 때도 있고 좀 에너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대화를 안 하고 싶은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케이스가 독심술의 오류를 좀 자주 범하는 분들이 있어요. 독심술? 네, 이게 뭐냐면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것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일 거야. 또는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한 것은 뭐 이래서일 거야 라고 그건 역시도 부정적으로 추측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은 하나의 사소한 반응에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그 반응 때문에 앞으로의 관계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한두 시간 동안 이제 답이 안 왔어요. 네네네.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네. 나를 피하는 거야 라고 지레 짐작할 수 있다는 이것도 해당되는 걸까요? 그런 거죠. 그 사람의 반응, 행동, 표정 모든 것들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추측에 가깝고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내 나름대로 미뤄 짐작하다 보니 부정적인 사고의 패턴들을 가지는 경우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얘기하고 있다가도 뭐 딴 데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기침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반응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소한 반응에 의미를 계속 부여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그러면서 자신만의 어떤 테두리에 갇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옆에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조마조마한 거예요. 10번 중에 9번 관계가 좋다가도 한 번에 확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틀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미묘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렇다고 이 사람을 설득하거나 또는 이 사람이 왜 토라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관계 자체가 흔들리거나 단절될 가능성들이 큰 것이죠.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경험 있으신가요? 네, 좀 얼마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야기를 잘 하다가 잘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고 소통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자기 기분 나빠졌다, 자기 상처받았다 맞아요. 하면서 토라진 모습과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죄책감마저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계속 리마인드 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인지적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화의 오류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오류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결과들이나 우리의 관계도 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일반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성관계에서 막 잘해줘요. A라는 남성이 B라는 여성에게. 근데 이제 B라는 여성이 너 그래도 결국 우리는 잘 안 될 거야. 왜냐하면 나 예전에 똑같이 나한테 잘해주던 친구가 있었는데 결국 잘 안 됐어. 너도 마찬가지일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아니야. 나는 안 그래.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래 지금은 괜찮지만 또 결국은 그럴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A는 또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렇지. 결국 너 그렇네. 라고 또 일반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감정적 추론이라는 인지 오류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가지는 감정적 추론은 뭔가 근거가 없습니다. 뭔가 판단을 내릴 때 근거가 없이 본인의 그냥 느낌, 그러니까 사실을 근거해서 뭔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흔히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관상 보고 얘기한다라고 하잖아요. 관상은 과학이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관상을 보고 이 사람을 판단을 할 때 되게 합리적인 근거가 사실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너 왜 저 사람 싫어해? 라고 했을 때 느낌이 안 좋아.
좀 느낌이 쎄해. 약간 이런 식으로 본인의 감정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의 근거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대인관계에서 불안정함을 느끼는 이유는 예측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인지 오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측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느끼는 거죠. 난 똑같이 잘해주고 똑같이 친하게 지내고 똑같이 뭐 어떤 행동을 하자고 얘기했을 뿐인데 본인의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들이 매번 다르다 보니까 예측치 못하는 행동들이 나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약간 틀어지기도 하고 그럼 이제 같이 옆에 계신 분들이 좀 지쳐만 가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 이 사람은 좀 호감이 아니다 조금 매력이 없다 근데 반대로 매력적인 분들의 특징은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이 많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도 막 너무 좋거나 그렇지도 않고 기분이 너무 다운될 때도 어느 정도 폭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기분이 안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기분 나쁘거든요 화도 나고 뭐 수동성처럼 화를 안 내고 이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폭이 적고 그 다음에 이게 오래가지 않는 거죠 근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인지 오류를 가지신 생각의 패턴들이 강하신 분들은 좀 오래 갑니다. 그걸 이제 정신의학에서는 반추라고 하는데 네. 생각의 되새김질을 한다고 하죠. 생각의 되새김질이 너무 많으면 부정적인 감정들을 되게 증폭시켜서 이 대인관계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 가지 특징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의식에서 비롯돼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생각들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습관화된 사람들은 굉장히 악순환에 빠지기 쉽겠다. 왜냐하면 계속 그런 실수를 반복할 테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의 패턴들을 유발시키는 것은 사실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의 패턴들을 가지는 이유는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양육 환경에서 자랐는지,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대인관계를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형성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형성되거든요. 그 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 대인관계나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 사이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고 제가 이전에 방금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했는지 모두 다 기억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을 적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라이팅 세라피라고도 하거든요. 쓰기 치료.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생각 때문에 어떤 감정이 발생되는지 알고 싶다면 이런 자기의 생각들을 이제 적어보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싸우거나 네. 어떤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보거나 내가 기분이 상했다. 그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쭉 적어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내가 감정을 발생시킨 특정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상황에 따른 감정 그리고 이 감정을 유발시킨 생각을 찾아 적어보는 거죠. 이렇게 적어보다 보면 약간 무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감정들을 일으켰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본인 스스로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 연애 상담을 해줘도 남의 조언을 잘 해주는데 자기 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자신의 감정에 압도되면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계에서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말로 싸우게 되면 되게 감정이 치닫게 되어서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타임아웃을 갖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싸우고 나서 야 우리 내일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하루 동안 시간을 가져. 그럼 다시 만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 본인 스스로 생각을 계속 곱씹어 보니까 내 얘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또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두 분이 그냥 각자 자기의 상황과 그리고 내가 느꼈던 생각들을 적어보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토라진 이유가 이렇게 해석돼서인 거구나. 이 사람의 독심술에 오류가 있었네. 아, 나는 이 사람의 이런 행동이나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구나. 아, 나도 약간의 오류가 있었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의 오류들을 가지는 것이 강력하게 되면은 이게 호감이 아니고 매력이 없어지는 거지만 사실 누구나 이런 생각의 오류들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생각의 오류들이 늘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좀 따라 적어보고 조금 객관적으로 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만 바뀐다고 해서 호감형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거든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실 우리가 호감이다, 매력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편안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편안한 것을 주려면 이 사람의 감정 상태가 안정된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의 감정 조절이 잘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의 습관들을 바꾼다는 거는 외부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막 주어지더라도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안정되게 유지하게 만드는 것들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누구나 나 저 사람이랑 있으니까 내 고민을 얘기해도 괜찮고 같이 즐거워도 괜찮고 우리가 함께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해도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여기 놀심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되게 편안하게 잘해주시기 때문에 나도 한번 나와서 다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얘기하거나 같은 어떤 생각을 주고받아도 안정돼 있다, 스테이블하다라는 것들이 매력을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또 이제 하면서 하나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네. 내가 지금까지 이런 오류를 가지고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이 이런 오류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럼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이런 심리나 정신의학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사실 그 어떤 훌륭한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와도 바꾸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의지가 있는데 나는 이런 감정의 패턴을 바꾸고 싶은데 또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또는 왜 떠나는지 모르겠다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가능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 감정 이렇게 느껴졌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건 네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어려우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상당히 어렵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와야 될 사람 안 오고 그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힘들다라고 토로를 많이 하시니까요. 일단 그 옆에 사람들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힘들 다면 그 역시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의 패턴은 우리가 도움을 주고 싶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역시 바꿀 수 없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으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내가 근데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 옆에서 안정적으로 있어주는 것,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계속 챌린지를 하고 뭔가 스트레스를 주고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도 내가 그 근처에 있으면서 가장 적게 흔들리면서 오래 있어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막 내가 오히려 열정적으로 이 사람 바꾸려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다가는 번아웃이 와서 오히려 지쳐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끝까지 꾸준하게 옆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의 습관을 스스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생각의 습관을 혼자서 바꾸는 방법은 이제 인지행동치료의 기법을 자기 스스로 익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의 패턴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이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오류가 있다면 이 생각을 바꿔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방법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인지행동치료를 내가 받아보는 거죠. 어떤 하나의 아젠더를 가지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나 좀 컨트롤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인지행동치료를 받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엄청난 큰 질병이 있거나 내가 정신질환이 있어야만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올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기르고 싶다. 사실 이렇게 해도 배워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개발 목적으로도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퍼포먼스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도 사실 이런 인지행동 기법을 익힐 수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퍼포먼스 코칭이라는 것도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혼자 해보고 싶은 방법은 책을 보는 거예요. 인지행동 치료에 관련된 책이 상당히 많이 시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책을 보고 관련 주제에 따라서 내가 읽어보고 이제 따라 해보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읽는다고 다가 아니라 행동을 해보는 거거든요. 인지를 아무리 교정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인지행동 치료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인지행동 치료 서적도 추천해보고 해봤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책을 추천하니까 책을 혼자
혼자서 따라하는 게 좀 힘들다. 나 혼자 잘하고 있는지 이게 맞느냐. 내가 찾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인 거냐. 이거에 대해서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시간도 써야 되고 거리도 멀고 그 다음에 뭐 비용도 들고 사실 바쁜 현대인들이 모두 다 인지행동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인지행동 치료 자체를 이제 디지털로 할 수 있는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주제에 따라서 본인의 생각의 습관들을 바꿔보는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들을 시간 날 때마다 해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도 사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시고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시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생각의 패턴들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거를 바꾸기 위한 시도와 행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튜브나 책에는 좋은 말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나와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여쭤보면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 이유가 실제로 해보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패턴들을 꼭 직접 써보시고 생각을 바꿔보는 연습을 해서 변화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윤동욱 선생님을 모시고 비호감이 되는 생각의 흐름을 호감형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